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가 감면되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 세법 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 부담을 덜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도 9년 만에 처음 조정됐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개인별로 세 부담이 최대 5만 4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분야 기업 연구소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도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은 지방 정부에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3조 4천억 원의 지방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평균 6천억 원 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수입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는 6,743억 원, 재산세는 896억 원 정도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감소폭은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약 100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교부세가 상당 부분 이를 보존할 것이어서 그 감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재정 손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